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좀 유용한 정보가 있어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파이낸셜 뉴스에서 가져왔는데요. 인간이 AI 스피커에게 가장 한 말이 무엇일까?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통계로 분석한 회사 SKT가 그걸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볼게요. SK텔레콤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공지능 서비스 누구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말한 키워드를 뽑아서 이제 랭킹을 했다고 합니다. 많이 쓴 서비스, 감성대화, 음악, 뉴스, 정보검색, 레시피. 이렇게, 오, 이거 좋겠는데, 재밌겠는데? 6가지 메인 서비스 분야의 랭킹을 선정했다. 자, 올 한 해 누구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쓴 서비스는 기란네, 티맵 누구가 차지하며 AI 서비스가 내비게이션 및 차량 인포테인먼트 사용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호호라, 신기하네. 1위는 채널 프로그램을 찾아주는 시청 중인 프로그램의 정보. 그쵸? BTV. 3위부터 5위까지는 음악 듣기, 전화, 날씨가 각각 순위에 올랐다. 오. 1위는 기란네라는 얘기예요. 야, 신기합니다. 2위는 당연히 채널 프로그램. 그 다음에 3위부터는 음악 듣기, 전화, 날씨, 이렇게, 그죠? 누구라고 한 스피커네요. 그 다음에 올해 누구에게 가장 많이 한 인사는 고마워와 사랑해라고 합니다. 이용자들이 누구에게 가장 많이 한 감성 대화는 이 누구가, 그 누구가 아니라 이 요거 스피커 얘기하는 거예요. 고마워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한테 지금 고맙다고 하는 거죠. 누구의 서비스를 이용한 후 인사를 건네거나 고마움을 표시하는 등 AI 서비스를 하나의 감성적인 대화 상대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10, 20대는 월요일이 싫어. 또 혼밥했어. 슬퍼. 등 일상의 이야기를 건네면서 위로받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 진짜 짠하네. 그렇죠? 40에서 60대는 누구에게 끝말 있게 퀴즈 등 간단한 게임을 요청하는 등 재미 요소를 찾는 사용 형태를 보였다.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10에서 20대 정도까지는 이제 좀 감성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40에서 좀 넘어가면 이제 정보를 찾고 싶어하는 이런 건가 보죠. 또 누구 뮤직 탑10은 이렇게 방탄소년단 무슨 이렇게 쭉 이렇게 방탄소년단의 아무 노래나 틀어줘 뭐 이런 식으로 해놔봐요, 그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들은 장르는 동요, 그죠? 아, 가장 많이 들은 곡은 아무 노래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아이유 아무 노래나 틀어줘 뭐 이런 식으로 했나보죠, 그죠? 재밌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신나는 노래 뭐 이런 게 쭉 있고요. 카페 뭐 클래식 음악은 없냐? 어쨌든 이렇고요. 가장 많이 찾은 노래는 아무 노래. 가장 많이 찾은 가수는 방탄소년단.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뽀로로.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고요. 뉴스 탑 역시 코로나가 1등. 그 다음에 태풍, 그죠? 그다음에 손흥민, 부동산, 미국 대선, 류현진, 방탄소년단, 북한 정치인, 엠본방. 역시 그렇구나. 그래서 올해 최고의 관심 뉴스는 코로나, 손흥민 관련 뉴스도 왔다. 아, 재밌다 이거, 그죠? 그 다음에 색다른 궁금증. 아이유와 같은 해 데뷔한 가수는 누구야? 뭐 이런 거. 재밌네요. 복잡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제공하는 누구의 정보 검색 서비스에서는 영화, 연예, 스포츠, 문화재, 국가 등 다양한 분야의 질문들이 순위에 올랐다. 영화 카테고리에서는 역대 조커 배우를 알려달라. 뭐 이런 거. 연예 카테고리에서는 아이유와 같은 해 데뷔한 가수는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스포츠 카테고리에서는 손흥민은 몇 살이야? 집콕 생활엔 레시피가 필수. 가장 많이 찾은 메뉴는 당연히 떡볶이다. 그래서 올해 누구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레시피는 떡볶이다. 아, 이거는 완벽히 공감된다. 공감돼. 그죠? 공감되네요, 이거. 그 다음에 김치찌개, 된장찌개, 김치볶음밥, 닭볶음탕. 그러네. 집에서 편하게 간단히 할 수 있는 요리들. 그 다음에 메뉴 추천 서비스는 달콤한 메뉴, 그 다음에 다이어트 메뉴, 매콤한 메뉴.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다 나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디바이스별로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다르다. BTV 1위는 리모컨 찾아줘. 여러 가지가 있네. 그죠? 그래서 누구는 인공지능 스피커뿐만 아니라 IPTV나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 적용되어 있는데, TV에서는 당연히 리모컨을 자주 어디서든지 모를 데가 많으니까 TV에서, 그쵸? 리모컨 찾아줘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다음에 가정에서 주로 쓰이는 누구 스피커는 자장가 틀어줘가 가장 많은 음성 명령이고 BTV의 경우는 리모컨 찾아줘, TV 꺼줘, 뭐
티저나의 경우 전화 받아줘. 역시 가장 많이 쓰는 명령어일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거 자장가 트로저 같은 경우 이제 아이 방에도 많이 놓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스피커를. 그죠? T-맵의 경우는 집에 가자 등 운전 경로에 대한 명령이 가장 많았다. 그쵸? 그다음에 전화해줘. 신나는 노래 트로저와 같이 운전 중 도움이 되는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명령. 신기하다. 그쵸? 이게 어떻게 쓰이지?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누구의 이런 서비스가 우리가 지금 다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 뭐 기생충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죠? 이 랭킹 같은 거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군요. 예. 자, 재미있었습니다. 예.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예. 항상 건강하시고 예. 안녕히 계십시오.